건망증과 치매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치매는 어떤 증상이 있고 또 건망증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 예방법에 대해 헬스앤컬처에서 알아봤습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을 보게 되면 기억력 저하만 있지는 않죠.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가까운 일들을 잘 잊어버려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언어장애가 생겨서 말을 구성이 잘 틀리게 되면서 횡설수설하게 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시공간 개념이 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낮과 밤이 심하게 바뀐다든지 또는 우리가 항상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을 잃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가 원인이 되는 것은 항상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크게 나눠봤을 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의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뇌졸중, 우리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혈관성 치매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우리가 주관적 인지저하 또는 양성 건망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단서를 주거나 더듬어 보면 그런 기억이 안 났다는 것을 쉽게 찾아내기도 하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좀 다르죠. 아무리 단서를 줘도 찾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치매 증상처럼 기억력 저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능력, 언어 능력, 그리고 길찾기 능력, 판단력 등 다른 인간의 이제 고위 대뇌 기능에서 다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으실 때 우리 이제 뇌에 자극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매일 일기를 쓴다든지 뭐 하루를 회상하면서 기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독서랄지 잡지를 읽는다든지 신문을 읽는 이런 습관들은 뇌에 자극을 하면서 우리가 인지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랄지 종교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또 한 인지기능을 보존해 줄 수가 있고요. 이게 뇌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 습관이 되게 됩니다.